네, 김동수입니다. 오늘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 84쪽이 되겠습니다. 제 8강 시간입니다. 교재 84쪽에 보시게 되면 이 시간에는 취득의 정의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취득의 구분. 취득의 구분을 알게 되면 취득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두 글자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볼까요? 여러분 교재 얼마나 범위가 넓은가. 취득이란 교재 보세요. 매매하거나 다 설명드릴 겁니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취득의 구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의 구분. 여러분 교재 85쪽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취득에는 크게 뭐가 있느냐. 사실상의 취득과 그리고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으로 의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상의 취득에는 또 뭐가 있느냐.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자, 취득에는 크게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다. 이 사실상의 취득은 실질적인 취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이 있는데 승계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는 힘을 말하죠. 권리. 그래서 승계라고 하는 건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건데 이 승계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무상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이 있다. 그러니까 유상승계 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데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승계받았다는 겁니다. 유상,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상이라는 건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에는 뭐가 있느냐?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것들이 유상승계 취득이 되겠습니다.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기부 이런 것들이 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데 일정한 대가성이 있었다? 유상승계 취득.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했다? 무상승계 취득.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이고 상속과 증여와 기부는 무상승계 취득이다. 잠시 후에 하나씩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매매부터 쓰겠습니다. 매매. 매매라고 하는 것은 팔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민법상 법률적으로는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는 사람을 매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법 용어가 되겠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매도하는 사람을 양도자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세법에서는 사는 사람을 양수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상 용어가 되겠는데 세법상 용어는 양도자, 양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이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나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우셨죠?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매수인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법률 행위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권리와 의무가 따라다니겠죠?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 팔고 사는 겁니다. 팔매자에다가 살매자. 팔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매는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 체결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판 사람은 양도자는 매도했으니까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고 매수인은 즉 양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5쪽에 매매라는 뜻이 나왔죠. 거래 당사자 간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누구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쌍무계약이다. 이런 민법 시간에 배웠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우리는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는 다 뭐가 있다?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두 번째 교환이라는 거 뭘까요? 교환.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야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서로 바꾸는 겁니다. 내 건물 줄게, 네 토지 줄래?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 또 이 사람이 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사람이 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야, 내 토지 줄게. 네 공장 건물 다오. 이렇게 서로 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당사자 쌍방이 약정에 의하여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양쪽 모두 다 세금 다 냅니다. 양쪽 모두 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똑같이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측 모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과세하게 된다.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입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개인입니다. 여기 어느 법인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이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느 주식회사인 법인에다가 출자했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법인에다가 출자했어요. 그러면 갑 소유 건물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갑은 뭐 한 거냐? 양도한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법인은 뭐 한 거냐?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이 법인한테 현물 출자했으니까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출자한 사람은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를 내고 출자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대금을 주는 게 아니죠. 출자했으니까 주식을 교부하겠죠. 그러면 이때 갑은 뭐가 되는 거야? 주주가 되는 겁니다. 주주. 이때 갑이 말이죠. 어느 법인에게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했다면 50% 초과해서 주주가 됐다면 이건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유상승계 취득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감주취득 이따 설명드리고요. 무상승계취득은 상속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할까요?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인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속. 이것도 무상승계취득이죠.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이때 상속인은 법정상속인입니다. 주로 이제 법정상속인은 주로 배우자라든가 자녀들 직계 비속이 되겠죠. 또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 가져가겠죠. 직계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직계 비속 자녀들이 되겠죠. 자녀들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님들 되겠습니다. 직계 존속이 되겠죠. 이거 상속도 바로 뭐냐,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상속받은 상속인은 뭔 세금 내야 되느냐, 당연히 무상승계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네. 무상승계취득일 때도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또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이때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고 상속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은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여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것도 역시 무상승계취득이 되겠습니다. 수증자가 대가성이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때 수증자는 뭘냅니까? 증여받은 것도 취득세를 내고 증여받은 것도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이때 수증자는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받는 거, 이런 기부, 상속, 증여, 기부 이런 것들은 다 무상승계취득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취득입니다. 다시 원시취득은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취득을 우리는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토지입니다. 토지.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가 조성되었다.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갖다가 매립했습니다.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해서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 매립했습니다. 매립하거나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했다.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토지를 조성했다. 이런 것들은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거. 이 건축법상 이 건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새롭게 건물을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축이라고 하죠. 신축. 그 다음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축이라고 합니다. 재축. 이따가 다시 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하죠? 건조라고 합니다. 건조. 선박을 건조한다. 배를 만드는 걸 건조라고 하죠. 이것도 원시취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과 기계 장비, 항공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조립하는 것도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항공기를 제조하고 조립하는 것, 제조하고 조립하는 것도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쇼취득입니다.
이건 여러분 민법 시간에 시효취득을 배울 텐데 민법상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타인의 제 게 아닙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온 공연하게 내가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효취득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타인 내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효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계승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어권, 어어권. 여러분, 광어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강어권. 수산업법이라든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하여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 되겠는데 이러한 강어권, 어업권을 출원에 의한 취득입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취득이죠. 출원에 의한 취득. 강어권, 어업권, 출원에 의한 취득도 원시취득인데요. 이러한 강어권, 어업권을 최초로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원시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 바닷가를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것, 건축물 건축하는 것, 선박을 건조하는 것,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를 제조 조립하는 것, 민법상 시효취득, 그리고 강어권, 어권에 의한 취득, 이러한 것들이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이 나오는데, 이 간주라는 것은 취득으로 뭐 한다? 의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취득으로 의제한다. 간주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가지가 나왔죠.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우리나라 땅은 28개 지목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농지인을 우리는 전탑과수원을 공법 시간에 농지법을 배울 텐데 농지법상 저기 뭡니까?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법상 농지라 하면 전탑과수원을 말합니다. 전탑과수원. 이러한 농지가 있었는데 농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지목을 변경해야 돼요. 지목 변경.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 농지가 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서 대가 돼야 돼, 대가. 이게 지목 변경해야 돼요. 예? 네? 네. 지목 변경. 그래서 농지에서 대지가 되려면 지목 변경을 하려면 농지 전용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이면은 농지 전용 신고 가능한데요. 이렇게 농지를 지목 변경으로 해서 농지 가격이 증가되었다.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전이 대가 돼 가지고 지목 변경으로 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이것도 취득으로 의제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전이 100만원이었는데 지목 변경으로 해서 토지가 200만원 되었다. 그러면 100만원 증가된 것만큼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입니다. 건축물 거기 나왔죠. 건축물 개수. 여기서 개수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 대수선을 말합니다. 대수선. 건축물을 개수했다. 대수선했다. 이렇게 건축물을 대수선으로 인해서 건축물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이죠. 건축물 개수했다. 대수선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거기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선박,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를 선박을 종류 변경했습니다. 종류 변경했다. 네. 여러분, 선박을 화물 여객선을 물건만 화물만 실을 수 있는 여객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연안 여객선으로 개조했다. 선질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류 변경을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을 통해서 가격이 증가되었다면 이것도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점주지의 주식 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인데 이때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을 50% 초과해야 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을 갖다가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을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취득이라는 정의가 나오겠죠? 취득이란 여기 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증여, 기부, 공유수면배리,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승계취득이 되었던 원시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아울러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를 가격이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과점주주가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이런 것들도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 지금 취득의 정의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이 취득이 지금 구분이 전체가 취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취득에는 크게 사실상의 취득과 간주취득이 있다. 사실상의 취득에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에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이 있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무상승계취득이 있다.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승계취득이고 상속과 증여와 기부는 무상승계취득이다. 공유수면 매리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건축물의 건축, 선박의 건조, 차량과 기계장비,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를 제주 조립하거나 민법상 시효취득, 그리고 강화권, 어업권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을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리고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간주취득으로 본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두 뭐다? 취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84쪽에 취득이란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상속증여, 기부, 공유수면배리,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원시취득이 됐던, 승계취득이 됐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아울러 사실상의 취득은 아니지만 지목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거나 종류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간주취득으로 모아서 취득으로 본다. 그러니 취득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이게 다 취득입니다. 그럼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승계 취득만을 말한다. 틀렸죠. 취득이라 하면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만 말한다. 틀렸죠. 원시 취득도 취득이고 무상도 취득이고 유상도 취득이고 간주도 취득이고 취득이라는 두 글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85쪽에 말이죠. 무상승계 취득에 상속이 나오는데 두째 줄에 상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유증, 사인 증여. 여러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언 상속을 말합니다. 유언 상속. 예, 민법상 유언에도 유언의 종류도 여러 가지 유언이 있죠. 뭐 녹취에 의한 유언도 있고 자필 유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언이 있는데 공증에 의한 유언도 있고요. 그러한 유언 상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언에 의한 상속도 유증도 상속인이 있겠죠. 또 사인증여라고 하는 건 뭐냐?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 나 죽으면 가져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 죽으면 너 가져라 하는 것이 바로 사인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증과 사인증여도 상속에 포함돼 가지고 누가 취득세를 낸다? 상속인이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원시취득이 나오죠? 여러분 교재 86쪽 거기 나왔죠?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간척에 의한 토지주성입니다. 바다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호수, 호소는 호숫가를 말합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하여 토지가 조성되는 경우로서 바로 원시취득인데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입니다. 공사준공인가요? 주쳐보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취득 시기는 공사준공인가일이다 나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건물의 건축 나오지요. 우리 건축법상 건물의 건축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다.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나중에 여러분들 저 공법 시간에 건축법상 건축법에서 건축을 배우는데요. 건축법상 건축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인데 용어풀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축은 기존 토지 위에다가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은 신축이 되겠고요. 중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여러분 건축물의 연면적이 뭔지 아세요? 연면적? 이것도 세법에서 알아야 되는데 연면적은 1층 바닥면적, 2층 바닥면적, 3층 바닥면적,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이렇게 연면적이 증가되는 것, 또 층수를 올리는 것, 5층 건물에서 6층을 올렸다. 이것도 증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축이라는 건 뭐냐면 재축은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을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어요. 만약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멸실되어 버렸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똑같이 다시 축조하는 현상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돼 가지고 그 위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개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축은 기존 건물을 그냥 철거하는 거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왔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그러니까 재축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멸실될 건물을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철거된 기존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축이란 말 썼는데 지금은 이축이란 말 쓰지 않고 이전이란 말 쓰는데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같은 대지. 여러분, 자, 이런 거지요. 만약에 이런 이 건물이 있었는데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 출입구 입구에 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입구를 왼쪽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이 형태보다는 그 출입구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폐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전. 그러니까 동일 지번상에서 건물을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축이라는 말 썼는데 요즘은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 출입구를 폐쇄하고 없애고 다시 왼쪽에다 출입구를 만들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이측이 되겠고, 동일 지번상에서요, 요즘은 공법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옮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동일 지번상에서 건물을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86쪽에 제주조리 건조 나왔죠.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를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 왜 했을까요? 판매 목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한테 판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량과 기계 장비, 항공기는 반드시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나왔죠. 차량과 기계 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왜? 판매 목적이니까.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어권, 어어권, 출원에 의한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입니다. 면제. 그러나 강어권을, 어어권을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강어권, 어어권을 타인으로부터 돈 주고 사는 승계 취득은 과세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왔죠. 민법상 휴호 취득 나왔네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민법상 20년간,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소유우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 취득으로 모아서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아무 일 없이 평온 공인하게 점유함으로써 취득으로 인정받는 것이 시효 취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간주 취득 나왔죠. 간주 취득을 우리는 의제 취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한다. 2번,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3대수는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기둥과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이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개수,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3번 나왔죠.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이다. 이렇게 종류 변경으로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제한다. 네 번째,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나왔습니다. 과점주주는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설립 시에 법인을 처음 설립 시에 주식을 50% 초과한 사람은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느 법인의 주식을 신합으로 사들여가지고 뭐 처음에 20% 샀다. 과점주 아니죠. 또 10% 초과 샀다. 30%. 또 10% 샀어요. 40%. 또 15% 샀어요. 그래서 15%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법인의 주식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신합으로 사들여가지고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의 주식 지분 취득이다. 이런 것들도 취득으로 의제해서 간주 취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에 넘어가니까 납세의무자가 나옵니다.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14가지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토지 사고,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개장비, 임목, 강화권, 어업권, 골프, 영어권, 콘도미 이런 거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자,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시험에 출제된 그 고단위 문제는 여러분 지금은 기초 시간입니다. 시나브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분석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다양한데요. 첫 번째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이 사실상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14가지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취득물권 소유자입니다. 즉 양수인, 민법상 매수인, 산 사람이죠. 사실상 취득자. 그런데 이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꼭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록을 해야 되느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는 행위를 하면 취득세를 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뭡니까? 주로 승계취득일 때 과세하지요. 여러분 차량은 승계취득할 때만 내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재수출입했다.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시하세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거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왔는데요. 보조구조부 취득자. 여러분 건물 주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임대인. 건물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금융기관도 요즘은 뭐 문 닫는 세상이 됐는데 금융기관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남을 임대해서 건물을 쓰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건물을 빌려 쓰는데 은행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 그 소비자들을 거래하는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은행 건물에다가 임차인이 1, 2층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었다던가 이런 시설을 원래는 주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편의상 어떤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임차인 시설을 했어요. 임대인의 건물에다가. 그렇다면 시설물을 설치는 임차인이 했지만 사실은 임대인의 건물의 효용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을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져라 하는 겁니다. 거기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의 설비, 그 밖에 부속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시설물을 가설했어요.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했다. 시설물을. 그러나 누가 한 것처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한 것처럼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납세 의무를 져라 하는 겁니다. 넘기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전이 대가 되었다. 지목 변경하게 되면 취득으로 오지 간주 취득이죠. 차량이라든가 선박 화물 여객선을 연안 여객선으로 개조했다. 종류가 변경해서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차량 또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됐을 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네 번째 상속인. 그죠? 법정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취득세를 낸다. 다섯 번째 조합원 나왔네요,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 소리 많이 들어봤죠? 뭐,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그리고 공법 시간에 주택법도 배우고요. 공법 시간에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도 배웁니다.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달동네를 개발한다. 오래된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헐고 다시 있는 게 재개발이 되겠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개발과 재건축하게 되면 뭡니까? 조합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가 주택법에 의해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수입하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말이죠,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항공기를 수입했다면 당연히 수입자가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설대여업자 나옵니다. 시설대여업자. 여러분, 건설기계라든가 차량 같은 거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법률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를 빌려주거나 차량을 시설 렌트카 있잖아, 렌트카 이렇게 대여할 때는 누가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 자기 게 아니니까 그 시설물을 대여하는 시설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또 지금은 기본 컨셉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안 읽어도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요. 이 아주 그 세법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기초 잡으시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단계씩 좀 하면은 나중에 출제 문제를 다양하게 제가 점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초 강의 들으시면서 나중에 그 중급할 때는 기초에서 한 건 강의 안 합니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고급 과정 할 때도 기초하는 거 절대 설명 안 드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응용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막 교과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듣고 제가 하는 것만 따라오시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수십 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저만 믿고 편안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뭐 취득 시기도 중요한데 과세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